오랜만에 라디오 컨셉이네. 오랜만이죠? Hello. 투데이 인스타 라이브 is a radio concept. 오늘은 라디오만 남아요. 그래서 안녕하세요. 맛있는데. 어제 연우랑 치킨 먹었어요. 야식으로. 목소리가 잘생긴 건 어떤 건가요? 그래도 감사합니다. 저, 뭐지? 한, 좀, 짧게 하려고요. 오늘은. 회 먹고 싶어져요. 회, 아, 근데 이제 좀 날씨가, 오빠 차키링 투머치야. 아, 투머치예요?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은데. 야식으로 고기. 맛있겠다. 무슨 고기야? 뿌링클. 어제 연우랑 뿌링클 먹었는데. 뿌링클 어제 연우랑 먹었어요. 그 뭐지? 그쵸, 안 읽을 것 같긴 한데, 이거 안 잃어버릴 것 같다는 말이죠? 안녕하세요. 돼지국밥, 돼지국밥도 맛있는데. 저 뭐지? 저는 어제는 순댓국, 중식집 괜찮은 데 있다고, 중식집 좋은 데 있다고 들었는데, 그게 상호가 기억이 안 나네요. 아, 저 숙소에 있다가, 숙소에 있었어요.
그럼 가다가 서대문 소방서 근처에서 일하는 서기를 만나실 수 있겠네요. 고르곤졸라 피자랑 해물뚝배기 파스타. 맛있겠다. 새벽 6시? 아, 지금 LA이신가 봐요. LA 시간 새벽 6시인가 보다. 염제우 뭐하고 살아? 저 몰라요. 염노아깨지글 지금 오빠 팬이에요. 감사합니다. 오빠 나오는 거 말고 안 보면 뽑아요. 나오고 싶은데 왜 나오질 못해? 난 SBS가 인정한 개그맨이다. 오빠 수업 저 아직 안 씻어가지고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. 샤워해야 돼요. 저 월요일에 과학 원소기호 쪽지 시험 보는데 응원해주세요. 그거. 아, 원소기호 예전에 엄청 저도 외웠었는데. 튀기는 거 말고 굽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?
저는 빵가루? 그 돈가스 튀길 때 묻히는 저밀 그거요 빵가루. 아 밀가루는 리얼 가루, 빵가루는 그 입자 그거 같다고. 아아 아, 제가 말한 거는 그 구수 그 입자 그걸. 땡, 이, 요크루트 하나 먹어요 하면서 야쿠르트 두 개를 주시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, 근데, 저, 29인데요. 이러면은 다시 뺏을 것 같아가지고, 아, 감사합니다. 이러고 받아왔어요. 아유, 제가 정신이 없네요. 제가 대웅이 라이브에서도 얘기했었어요? 대웅이 라이브 때는 솔직히 제가 취했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. 뭐저 알바 출근. 오늘은 더 놀다가 나도 안 씻음. 얼른 씻으세요. 그럼 씻고 보이는 라디오는 글쎄요,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에 제가 자러 가겠습니다. 내일 교회를 가야 해서. 할수 있어요. 도까, 도까. 암튼, 개인기 두개 투척하고 저는 가겠습니다. 안녕.